저청년 참 괜찮네. 혹시 1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얼마 전에 정말 상상도 안 했던,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기서 뵀던 분을 우연히 여행자로서 뵈니까 그 임팩트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물론 언어, 세상을 알고 성장하는 일, 그리고 꿈을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가슴 속에 꿈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특별 게스트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소개를 좀 하자면, 현재 외교부 중남미국에 근무 중인 남궁탁 외무사무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의 만남이 설명이 되는데,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와 남궁탁 사무관이에요. 12년 전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2년 전에 남미 여행을 3개월간 했었는데, 그때 한 두 달쯤 지나서 아르헨티나를 도착했었어요. 페루랑 볼리비아 있을 때는 좀 300원짜리 삼계탕도 있고 해서 많이 많이 먹었는데, 아르헨티나 좀 가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여행을 하던 중에, 대학생이었죠, 그때 대학생. 그렇죠. 네. 대학교 때 배낭여행 했을 때인데,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팀을 꾸려서 이동을 하시는데 딱 보고 뭔가 인사를 드려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인사를 드렸고, 그때 친절히 밥을 사주셔서 여행을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궁탁 씨의 버전. 저의 버전은 뭐냐면, 제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러 딱 나가고 있는데, 큰 길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딱 보기에도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한 명이 저를 딱 보더니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외치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말이 안 돼요? 한국 분이세요? 막 이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가 좋아한다는 손민아 아나운서가 아르헨티나에 있다니까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있는지 맞아요. 한번 잘 봐라. 네. 그랬는데 했던 대답이, 말이 되냐, 서울 크기가 요만한 큰데도 한 번도 못 뵀는데 어떻게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만나겠냐,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아르헨티나 네. 우리 28배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확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랑 딱 나누고 나왔는데 제가 길거리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 혹시 여기 사시냐고, 교포시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옷을 손빨래를 하니까 냄새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나는데 이제 괜히 인사드렸나? 뭐 이런 좀 후회가 좀 들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이후에 너무 잘 이제 식사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힘내서 여행했던. 근데 미안하지만 딱 봐도 여행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배고프냐고 물어봤더니 배고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러 가는데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때 고기 시켰죠 우리. 잘 먹는 모습 보고 제가 아주 뿌듯했고, 그 다음엔 걱정이 좀 됐어요. 아,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저러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던 거고. 아 근데 그때 저 만났을 때 어땠어요? 텔레비에서 보다가 이렇게 본 거잖아요. 도전 골든벨 뭐 지금도 하지만 네, 사회도 보시고 정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기서 뵀던 분을 우연히 여행자로서 뵈니까 그 임팩트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지 이제 12년이 흘러서 얼마 전에 정말 상상도 안 했던, 특히 제 입장에서는 아, 그죠. 남궁탁 씨는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을 그렇죠. 수 있지만 네. 저는 정말 상상도 안 했던 장소에서 우리 다시 만났는데, 그날 가서 이제 외교부 행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그 라틴 아메리카 쪽 대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이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부 외국인들만 질문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한국 젊은 외교관이 딱 손을 들고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너무 잘해서 제가 보면서 괜히 뿌듯했던 거예요. 와, 저 청년 참 괜찮네. 누군지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의 미래가 밝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혹시 1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딱 거기까지 듣고 네. 제가 알았죠 바로. 네. 설마 그 사람은 네. 아니죠? 막 이랬는데 뜸을 들였죠. 한 3초간 뜸을 들이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그 여행 이후에 외시를 봐서 외교관이 된 거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이제 전역 직후부터 외시 공부를 해서 2년 뒤에 붙어서.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야, 은근히 지금 그거를 강조하시네. 아, 네. 오, 진짜 뿌듯하다. 제가 정말 그때 뭔가 진짜 그거 알아보고 밥을 산 것처럼 됐는데요. 그 외교부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혹시 그때 여행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 그 여행이 많이 미쳤죠. 고등학교 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그리고 저보다 뭔가 우아하달까? 뭔가 외교관이라면은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고 뭐 좀 사람의 기품도 있어야 될 거 그런데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건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일단 그런 꿈은 좀 접어야겠다 하고 이제 혼자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 여행을 이제 꿈꾼 게 탱고 음악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음악이 나오는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뭐 페루나 볼리비아 뭐 브라질이나 뭐 정말 그 심금을 울리고 막 저를 자극하는 건들이 많았던 거죠. 뭔가 우리하고 정서가 잘 맞죠? 라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페인이나 이 중남미 쪽이 우리하고 왜 맞냐면 정, 한, 흥이 다 맞는 네.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언어를 잘 몰라도 가슴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맞았어요. 그래서 물론 바로 군대를 가야 됐어서 군대를 갔지만 그때도 계속 그 꿈을 꾸면서 군대에서 스페인어 공부도 좀 하고 전역을 하고 나니 스페인어 성적도 어느 정도 받고 아니 그러면 지금 언뜻 들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는 조기 유학을 갔다거나 이런 유학파가 아니라 완전 그냥 토종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팁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팁을 채널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네. 선수를 쳤나요? 네, 이미 다 방법은 다 알려주신 것 같아서 방법보다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적 감각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이 직장 찾기 전에는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성적을 위한 공부를 했고 이 점수 뭐 하나를 어떻게 맞출까라는 공부에 집중했으니까 그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장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말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회의장에서나 회의가 끝나고 뭐 리셉션에서 다른 외교관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영어랑 제2외국어 그 언어 자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언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감동을 줄지를 고민하는 게 순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요점이 그거 같아요. 외국어 자체의 어떤 스킬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적재적소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외국어 공부는 좀 매일매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혹시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지금은 어쨌든 업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뭐 업무에 관한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뭐 지금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에 푸시가 뜨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푸시를 그냥 넘겨서 끄는 거는 양심이 좀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그 푸시가 떠 있으니까 그냥 누르고 기사 보고 다른 외신들도 이렇게 또 푸시가 되게 많이 떠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8개씩 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반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겠다 보다도 출근길에 보면서 공부가 된 거죠. 너무 일상 속으로 이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얼마 전부터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케이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저의 파트너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이 앱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에 살면서 다들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요. 근데 이 케이크가 앱을 깔아놓으면 계속 푸시 알람으로 막 재밌는 표현 같은 거 있죠. 절대로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다른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잠깐 짬을 내서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알려주는 그게 저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깔아보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끝내고 바로 체크해봐요. 아,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외교부 하면은 막 뭔가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실제 외교관의 월화수목 금까지 이 일상 어떻게 되는지. 평균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주말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아 급한 이슈가 없어지고. 생기면 그렇죠. 그렇겠네. 미주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났다. 대충 12시간 차이잖아요. 우리 밤 9시면 거기 아침 9시. 그러니까 그때 시작이네. 그렇죠. 시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늘어나서 여기는 새벽에 출근하고 우리는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직장만을 다녀와서 사실 비교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는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 연애하기 힘들겠다. 어때요? 외교부? 사실 이해하기 참 힘들어해요. 5시 55분에 아 이제 곧 나갈게 라고 했는데 6시에 못 나간다. 뭐 5분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나는 정말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하냐? 서운하니까 이제 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라고 믿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네요. 자,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속 붙잡아두고 싶지만 또 나란 일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 외교부에 들어가는 걸 꿈꾸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 외국어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끝으로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를 했어서 그때 당시에는 빠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왔을 때도 그냥 수능 문제 푼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가 대학교를 갔더니 영어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게 스트레스였고 그 갭이 금방 메꿔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꿈꾸고자 하는 영어 목표랑 지금 목표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관들도 영어 울렁증 선배들 보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영어 울렁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울렁증이라는 걸 극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논리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만 하자라는 부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하면은 외교관으로서의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혹시나 외국어 때문에 내가 이 꿈을 못 꾸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담은 잠깐 덜으시고 대신에 내가 외교관으로서 진짜 가져야 될 덕목이나 뭐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메꿔가겠다라는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가슴이 와닿는 얘기네요. 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왠지 잘 키운 후배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 뿌듯해요. 진짜 저와의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준 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고맙고 여행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진짜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는 걸 덕분에 이번에 알게 됐고요. 세상을 보고 언어를 하고 이런 게 참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남궁탁 사무관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좀 용기, 네, 도전 이런 거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의 꿈을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케이크 앱과 함께 만들었는데 앞으로 또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